말씀해. 일본은 싸우도 만든 거, 이 뭐 됩니까? 확병되는 거죠. 자기들은 맛있는 거 먹고 술 먹으면서 호의호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민들 윤석열 생각하면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. 여러분 맞죠? 맞아요. 화병 풀어야 됩니다. 담아두시면 안 되고 촛불의 광장에 놓으셔서 함께 외쳐주시고 함께 노래 부르시면 아마 그 화 조금 풀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다 함께 노래 부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태태태 송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 아마 화면이 떠올 건데 아, 노래가 아주 쉽습니다. 그래서 태태태라고 진짜 옆에 침 뱉으시면 안 되고 예? 뱉으시면 안 됩니다. 그건 아주 우리는 예,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우리 시민들인데 예? 그래서 이 노래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가 아주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마음에 찬 울분 윤석열 씨라는 그 울분을 오늘은 밖으로 끄집어낸다 생각하시고 함께 노래 부르기 즐겁게 빗겟도 흔드시면서 가만히 있으면 춥습니다. 어깨도 들썩들썩 하시면서 함께 태태태송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태태태 윤석열 퇴진하라 태태태 퇴진하라. 자 이제 같이 부르실 수 있겠죠? 김동길 듣고마라 태태태 가만히 계시면 춥습니다. 예. 아주 보리 좋습니다.